이민녀는 호랑이입니다. 이 호랑이에가 남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해를 맞은 호랑이띠 직원들과 팀장으로 임명된 신임 팀장들인데요. 이들의 새해 소망과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마스코트인 호돌이, 2018년 평창올림픽의 마스코트인 수호랑, 효성 깊은 호랑이라는 우화 속의 호랑이 등 호랑이는 우리 민족에게 친근한 동물입니다. 올해는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호랑이의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용맹함의 상징인 호랑이처럼 의리가 있고 리더십이 강하며 성실해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에도 총 300명의 호랑이띠 의료진과 직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해를 맞은 이들, 2022년이 누구보다 남다릅니다. 처음에는 저도 미숙한 점이 많았지만 좋은 부서,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정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좋은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민년으로 삼행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2022년도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2021년 모두 코로나 탓에 다사다난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 2022년은 호랑이의 해인 만큼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코로나도 물리치고 우리 울산대병원 전 직원들이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네, 2022년도 호랑이를 맞이해서 호랑이처럼 힘차고 씩씩하게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고, 새해에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다 같이 힘을 내서 본인 스스로는 물론이고 가족과 우리 병원 특히 환자들의 건강을 용맹하게 지켜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올해는 제가 32년 동안 정들었던 병원의 정년퇴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소망이라면 우리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가 코로나로 힘든 때입니다. 이민년 새해에는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이 특별한 또 다른 이들도 있습니다. 올해 팀장으로 임명된 신임 팀장들입니다. 설레는 마음도 잠시 초심으로 돌아가 잘 해내겠다는 의지로 가득합니다. 올해는 저 개인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건강정진센터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지난 2년 연속으로 이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마스크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해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고 말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경청하며 솔솔수범하는 팀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2022년 범띠해를 맞이하여 활기찬 새해 되시고 모두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호랑이의 용맹함을 닮은 호랑이띠 직원들과 호랑이의 리더십으로 무장한 신임 팀장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